자실릭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벳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티벳 중앙정부는 지원 단체들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티벳 의회 대표단이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티벳 옹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티벳 의회 대표단이 유럽에서 민주주의 동료 교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보 및 국제관계부가 중국의 지령 19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희망의 불꽃 단체가 티벳 종교 자유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위태그 회원들은 미국 티벳 법안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워싱턴 티벳 사무소가 중국 티벳 정년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인도 티베트 조정 사무소가 북동 인도에서 티베트 지지 그룹 활성화를 강화했습니다. 인도 티베트 지지 핵심 그룹은 G20 지도자들을 티베트 중국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8월 31일 티벳 중앙정부는 지원단체들과 이틀 동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약 30명의 참가자들이 20개의 지원단체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뱀파지링은 3명의 내각 장관들, 부서의 사무장, 프로젝트 관리자들과 함께 개회식을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16대 가샥에 비전 문서를 제시하고 티베트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문서의 구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티베트의 지정학적 사회경제문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국 티베트 갈등의 해결이 인도 및 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Tibet conflict, there's no other way than to reach out to the Chinese government. That's also a fact. So till such a time that we are not able to find a resolution to this Sino-Tibet conflict, our job is to reach ou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ell the facts about Tibet and seek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resolving the Sino-Tibet conflict. So this is our main responsibility,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a democratic system here, and the democratic system also takes a lot of time to manage it. So during the last 2 years, we spent a lot of time in developing a system, which I will talk about later here. So this is our first main responsibility to resolve the Sino-Tibet conflict, and this is our position right now. So we do have back channel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but there's nothing concrete as yet. That's as much I can talk to you about the Sino-Tibet conflict right now, or the negotiation or contact, building contacts. So our second responsibility is where you all come in, the welfare of Tibetans in exile. So in this case, we will have several subheadings as to how we intend to move forward, and then of course, we have been spending a lot of time on enhancing CTA's, Central Tibet Administration's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apacity, where USAID is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helping us identify, research, and come out with recommendations as to how we need to move forward. 티벳 중앙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티베트 자유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 노력에 대한 강력한 파트너십과 전략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번 회의는 티벳 중앙정부가 소집한 두 번째 회의입니다. 첫 번째 회의는 2005년 삼통 럼보체 정부가 주최했습니다. 망명 티베트 의회 대표단이 인도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디샤, 웨스트벵글, 시킴, 구즈라트, 라자스탄 및 자무와 가시미르 지역에서 인도의 유명 인사들과 만나고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교수진 및 학생들과 교류하고 티베트 내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도의 언론 인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망명 티베트 의회의 게시 나와 강리와 박사 릉진 룬주분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2023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유럽에서 열린 전세계 민주주의 동료 교환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티벳 대표단은 인근 침해, 대규모 DNA 수집, 식민지 기숙학교와 같은 급박한 문제를 강조할 기회를 가졌으며 티벳의 역사적 배경, 현재 상태 및 망명사회에서의 민주주의 발전, 망명 티베트 의회의 설립 및 기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9개 국가의 주요 리더와 대표들이 참석한 이 회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당이 민주주의에서의 도전과 기회를 포함한 수많은 공통 문제에 대한 경험과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 정보 및 국제관계부는 성명을 통해 2023년 9월 1일에 발의될 중국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 규정은 티베트 및 중국 내에서의 종교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중국의 국가 종교 행정부는 종교 활동 장소의 관리를 위한 조치 또는 19호 지령을 발표하여 중국 당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단합을 중요하게 확대시켰습니다.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티베트 불교 문화와 종치 문제에 대한 통제를 최대화하려는 강제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정보 및 국제관계부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 본토의 종교 실천과 가르침에 대한 불법적이고 엄격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국제공동체에 촉구했습니다.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헌신하는 일본 피영리단체인 희망의 불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티베트 종교 문제, 특히 반친 라마와 다른 티베트 라마들의 환생에 계속 개입하는 것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티베트 사무소 대표 아리아 박사는 사무소를 방문한 대표단에게 티베트 문제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며 티베트 본토와 망명 티베트 사회에 대한 업데이트했습니다. 8월 31일 희망의 불꽃 국제위원회 및 어스 가라반의 회장인 로코 엔더와 도쿄 사무소의 의장인 아미 나라는 일본 티베트 사무소를 방문하여 성명을 아리아 재원결부 박사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워싱턴 지역 지원 봉사 티베트 응어 그룹 위텍의 구성원들은 8월 17일에 가상으로 마리 글루센 캠프 베레즈 의원의 보좌관 캐서린 질레스피와 2023년 중국 티베트 갈등 법안에 대한 마리아 베스제 의원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특별조정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티베트 중앙정부와 협상의 참여를 강력하게 응원하게 합니다. 8월 26일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는 티베트 하우스에서 뉴욕 및 인근 지역의 티베트 커뮤니티와 중국 커뮤니티에 약 50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티베트 중국 청년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뉴욕의 중국 청년 이니시에티브의 데모크라시 살롱과 협력하여 영화 토론을 주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명한 티베트 영화 감독인 고 베마 제단의 감독의 작품 달러를 양화를 시청했습니다. 티베트 사무소의 중국 연락관 줄킴 갸트는 티베트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간략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티베트 중국 정년 상호 장경에 참석한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8월 28일
소벵글 주 살루구르의 히말라야 불교 문화 학교에서 인도 티베트 협력 사무소와 히말라야 티베트 행동 위원회는 시킴 및 북부 벵겔의 티베트 지원 그룹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티베트 지지 그룹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인도 티베트 협력 사무소의 조종관 둡젠 링제는 티베트와의 역사적 관계와 친화력 때문에 히말라야 지역 사람들이 티베트 문제를 지지하는 추가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티베트 핵심 지지 그룹의 수장 수렌드라 구마르는 티베트 문제를 알리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종당 선언에서 티베트를 포함시키고 티베트 진화적 구보를 지지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인도 티베트 핵심 지지 그룹의 수장 수렌드라 구마르, 지역 주관자 순미아딥 두타 등이 참석했습니다. 8월 31일 인도 티베트 핵심 지지 그룹이 뉴델리에서 인도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20 지도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대표들과의 대화를 재개하도록 압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그룹의 총괄조정자 알케 크레메, 국가공통조정자 수렌드라 구마를, 알벤트 니커세, 그리고 지역조정 방카즈 거야의 연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 티베트 핵심 지지그룹은 인도의 모든 티베트 지지그룹의 최고 기관입니다. 이는 인도에서 티베트 문제를 지지하는 조직의 주요 기관으로 티베트 문제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을 조종, 지휘, 계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